첫 번째 이슈로는 우리 시장 방향성을 조금 더 자세하게 탐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이면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두 번째 슈퍼 부양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시장에서도 관련주들, 인프라 투자 소외주들이 움직였는데요. 또 간밤에는 미 국채 10년물 국채 금리가 14개월 만에 최고치 1.7% 후반대로 치솟으면서 다시 한번 또 우려가 번지긴 했습니다만 이제 우리 시장은 내성이 생긴 것 같아요. 금리에 대한 움직임에는 별다른 방향을 보여주진 않는데 자 그렇다면 전문가님 사실 그동안 미 10년물 국채 금리에 따라서 우리 시장이 지지부진했었잖아요. 네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별 반응이 없거든요. 네. 앞으로 상승으로 아까도 뭐 살짝 얘기하셨지만 계속 상승 방향을 탄다고 볼 수 있을까요? 며칠 안으로 방향성이 저는 위쪽으로 나올 것 같아요. 그래요? 왜 그러냐면 우선은 지금 주제가 매우 좋은 호재거리 하나와 악재 하나 이 두 가지의 갈등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금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경기가 회복되는 국면에서나 실물경제가 조금씩 개선되는 가운데 나타나는 한 가지 통화 지표죠. 금리가 상승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시중에 풍부해진 이 유동성을 회수하려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경기가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은 소비 여력이 늘어나고 그에 따라 인플레이션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헤지 차원에서 화폐 가치의 하락을 막기 위해 금리가 올라가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왜 이 부분이 시장에 크게 악재로 작용을 했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유동성 장세였잖아요. 유동성 장세를 기반으로 해서 실물 경제의 회복이 더뎠음에도 불구하고 금융 경제는 그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까지 움직임이 나타났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른 시점에 테이퍼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우려감이 고스란히 시장에 놓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행스러운 건 해당 악재라면 이 악재에 시장이 이제 크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10년물 국채 금리가 여기에서 갑자기 하루에 몇 퍼센트가 올라가지 않는 한 저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요. 슈퍼 부양책이라고 불리는 이 바이든 행정부의 재정정책 또한 규모가 약 4조 달러 수준이라고 합니다. 결국 적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한순간에 모든 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시차를 두고 조금씩 실물 경제의 회복을 돕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악재에 대해서 내성이 생긴 지금 시점에서보다는 이 슈퍼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시장을 보는 것이 더 좋다. 무엇보다 조금 전에 언급을 해드렸던 것처럼 외국인 수급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외국인 수급을 기반으로 해서 지수의 상승을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하는 쪽이 맞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종목은 이 관련된 예를 들면 CS윈드 그리고 LNF 이런 종목을 한번 볼 건데 CS윈드 같은 경우에는 풍력입니다. 재생에너지 관련된 이슈를 가지고 있는 종목인과 동시에 지난해 7월부터 올 2월까지 흐름이 좋았죠.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를 시행하는 등 재무적 안정성과 개선을 위한 움직임을 보인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최근 시장이 소폭 좋지 않은 상황에서 지수는 밀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만 5천 원대를 기점으로 며칠 만에 7만 5천 원까지 주가가 상승을 했고 지금 구간에서 한 번 더 호재거리를 담아 장대 양봉이 나온다면 저는 무난하게 지난 2월에 기록한 10만 원대 이상의 가격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CS윈드 오늘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대략 7만 5천 원 정도에 여러분들이 한번 매수를 해보시고요. 실적을 기반으로 한 상승 그리고 이러한 이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략 11만 원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LNF 또한 2차전지 관련된 전기차 관련된 기업입니다. 최근에 흐름이 정말 좋습니다. 주가가 3월 24일, 25일 6만 7천 원이었는데 지금 대략 20% 이상이 올랐죠. 기술적으로도 위치가 매우 좋은 구간이기 때문에 당장 내일이라도 지난 2월 3일 기록한 8만 9천 원대를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LNF 또한 지금 구간에서 한번 매수해 보시고요. 10만 원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의 목표 가격으로 잡고 대응하시면 괜찮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CS 윈드 11만 원까지도 열려있다라고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셨습니다. LNF는 2차 전지 관련 주죠. 이 종목도 역시나 전고점은 무난하게 돌파하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내놓았기 때문에 관련 주들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오늘 엔젤 사업 관련 주들, 저출생 관련 주들이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정부가 80조 원을 투자하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인데요. 자, 일단 뭐 오늘은 그래서 이 이슈로 올라주고 있긴 한데 앞으로 이게 지속성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생기긴 하거든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네, 지속적이지는 못할 것 같아요. 사실 저출산 고령화라고 하는 게 지금 당장이 아니라 지난 10년 그 이전부터 우리나라에 계속해서 문제가 되어 왔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쉽게 개선이 되고 있지를 않죠. OECD 국가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고요. 이제 고령화 사회가 아니라 초고령화 사회로까지의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제한적인 예산과 여러 가지 인식으로 인해서 저출산 그리고 이 고령화 여기에 대한 대책이 뚜렷하게 나오지도 않고 또 시간이 상당 부분 소요된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것은 관련된 기업들에 있어서 단기적인 모멘텀으로만 작용을 할 뿐 중기나 장기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련된 종목을 두 가지 정도 볼 건데 하나는 아가방 컴퍼니인데요.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유아 아동용 의류를 만들고 있는 기업입니다. 오늘 장 초반부터 움직임이 매우 좋았는데 아쉬운 건 시가 대비 고가가 19%까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반 정도밖에 상승하는 움직임이 안 나옵니다. 물론 신고가를 경신했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는 있지만 그래도 장 후반까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렇게 나오는 움직임은 계속해서 눌릴 거라고 봐요. 또 제로투세븐이라고 하는 종목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제로투세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하락으로 전환이 되었는데 두 종목 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2, 3일 정도는 더 모멘텀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과감하게 들어가지는 마시고요. 장 마감 거의 종가쯤에 한 번 정도 들어가 보십시오. 단기적인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한 번 더 큰 움직임은 나올 수 있다라는 가정 아래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오늘 고가가 4,105원이었는데 다시 한번 해당 가격까지를 한번 보시고요. 제로투세븐 같은 경우에는 역시 12,500원 이 가격까지는 다시 한번 돌파할 것이다. 그런 기대감으로 두 종목 다 오늘 종가쯤에 여러분들이 한번 담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뭐 출생자 수 감소 문제가 지금 뭐 오늘 내일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슈의 지속성은 약간 물음표가 찍힌다라는 점, 그래서 단기간에 대응을 하셔야겠다 설명을 하셨는데요. 아가방 컴퍼니 제로투세븐 종가 대응을 하시라는 점 짚어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이슈들은 희망투자연구소 이청원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